이제 돌아오는 평일 새벽부터 이 프리미어리그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죠? I'm on fire. 어, 생각난다. 네. 재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뭐 몇 조 단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다음을 위해서라도 좀 강행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무관중 경기로 그쵸? 네. 치르고 있습니다. 이건 다 누구 득이다? K리그. 그렇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어요. 아, 자랑스럽다.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좀 습득해서 네. 뽑아서 이제 물병도 이제 1, 2, 3, 4, 5, 6, 7, 8 나눠서 이렇게 먹는 거 다 봐요. 맞아. 키위에 네. 다 알려준 거예요. 네. 네. 물병도 딱. 딱 한 마셔. 라파엘 나달도 아니고. 어. 네, 나달도 물병 가라앉히 그래서 이제 목요일 새벽이죠? 우리 시각으로 18일 새벽에 아스톤 빌라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재개가 되는데 맨시티와 아스날 경기, 또 토트넘 대 맨유 경기 가장 또 주목이 되네요. 가장 뜨거운 경기죠. 네.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토트넘이 사실은 이 뭔가 잠깐 중단됐던 이 시기가 지금 약이 될 수 있는 것이 그쵸. 부상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복귀해. 케인, 시소코 등등해서 복귀를 당합니다. 아. 만약에 요 공백이 없었으면 토트넘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오히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더 많이 넣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0점 조준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왔거든요. 정확하죠. 네. 뭐 전생이 장고였던가. 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마지막 승리가 26라운드 아스톤빌라 원정길 3대2 승리 손흥민 두 골 넣었을 때. 아, 그 승리 이후에는 지금 6경기 무승이었어요. 그렇죠. 맨유도 만만치 않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입단 이후에 그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 절실함 갖고 있고 맨유라는 팀의 입단에서 너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갈로 효과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래시포드라든지 네. 막시아리 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창과 창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맨유가 11경기 무패 중이고 토트넘은 6경기 무승 중인데 네. 사실상 토트넘이 맨유한테 지면 거의 끝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토트넘은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잔여 경기에서 네. 한 7-8승을 거둬야 돼요. 네.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유 정도만 극복을 하면 그 뒤는 또 이름값을 볼 때는 충분히 또 해볼 만하기 때문에 재개한 첫 경기, 홈에서 맨유 경기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네, 토트넘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그 맨체스터시티가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네. 그 징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CAS에 지금 항소 중인데 네. 그 7월 달쯤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부가 전체 리그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5위 팀까지도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가능성이 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나가지 못하면 사실 뭐 선수들도 좀 동요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손흥민 또 이적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네.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골프만 치는 가레스 베일 문제가 네. 있으니까 네. 이제 빠져야 돼. 선수가 빠져야 그 자리에 비잖아요. 네. 근데 레알은 지금 계속 음바페에게 있거든. 무조건 1순위는 나이가 더 어린 음바페 쪽에 좀 기대를 하겠죠, 레알도. 네. 근데 이제 안 될 경우가 있죠. 이적이 뭐 이적료라든지 여러 가지 네. 조건들, 부대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스카우트 그 리스트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적설이 나온다는 거는 계속해서 이적설 나온다는 거는 지금 현대 축구에서 9번 스트라이커가 득점을 많이 넣어서 뭔가 리그 우승하는 팀들이 드물어요. 맞아요. 바이런 민셴 다 그런 애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음바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막 흔들어서 득점 많이 네이마르라든지 예. 뭐 리버풀도 살라, 마네가 예. 막 흔들어 주니까 예. 이제 살면서 득점을 고루고루 나눠 가지는 건데 예. 그런 축구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손흥민도 그 흐름에 맞지 않습니까? 예. 윙어지만 안으로 파고들어 득점을 그쵸? 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골키퍼가 만약 이동할 때 연세 막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네이마, 그러니까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혹시 레알로 간다. 그럼 파리 생제르맹도 또 그걸 또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떨까요? 파리는 프랑스 내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아, 그 내에서. 네. 아. 또 디미트리 파에 같은 선수도 있고. 파에가 또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 가면? 마르세유 또 비거든요. 광인 있겠잖아. 아 좋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게. 아 좋다. 간절함과 기도하는 네. 그거네. 간절함 된다는 거죠. 네. 또 이제 아스날은
아주 부담스러운 맨시티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스날은 네. 조금 힘들죠. 힘들죠. 전력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이 아스날이 17라운드 맨시티 맞대결 때도 0-3으로 거의 완패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에메리 감독이 와서 페페도 영입하고 했지만 외질도 폼이 떨어졌고 네. 전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좀 경쟁을 해야 하는 이름값이 좋은 팀들과의 전적을 살펴보니까 1승 3무 3패. 강팀한테 약하죠. 그러니까 거의 다진 거예요. 맨유한테만 21라운드 홈에서 승리했고 나머지는 못 이겼거든요. 네. 맨시티는 어쨌든 그래도 챔스 티켓 확보를 위해서 지금 1위는 뭐 리버풀 승점이 워낙 많으니까 그 항소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순위는 지켜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맨시티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전력적으로는 잘 집중을 해서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구에로는 또 손흥민 카드 뽑았기 때문에 네. 기분 좋거든 지금. 네. 어이 민도가는 뭐냐 갈띠이다 예 어이 개빙게타 손 개빙게타 손 날리기수 날리기수 현재 4위 첼시 네. 램파드 감독 첫 시즌인데 첫 시즌인데 지금 괜찮게 잘하고 있어요. 아, 젊은 선수들 네. 에이브람이라든지 네. 크리스 오도이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을 네. 하모니가 미국 보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선수들을 네. 램파드 감독이 감독으로서 인정받는 시즌이었죠. 근데 지금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부상자들이 네. 많았었는데 캉테, 에이브람, 풀리식 이런 선수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네. 네. 이런 선수 돌아왔기 때문에 첼시가 이 또 챔스 경쟁에서 굉장히 또 불을 뿜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캉테 있고 없고 크거든. 조르지뉴 또 혼자 그 중앙에서 하려면 힘들고. 캉테는 사실 네. 화려한 포지션은 아니지만 어떠한 감독이든 우승을 위해서는 빅클럽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위치의 선수예요. 네. 꾸준히 일을 맡아서 다 하고 다 끊어주고 또 캉테의 장점은 뭐냐면 홀딩의 역할도 있지만 홀딩한 이후에 빠른 연결 패스. 톡! 이거. 톡! 예. 예. 그니까. 이거. 카, 톡! 예. 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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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틱톡보단 캉통. 이적 시장이 지금 어쨌든 이것 때문에 멈춰져 있긴 하지만 9월 1일까지거든요. 네. 피파의 그 트랜스퍼 마켓 페리오드라고 네. TMS라고 떠 있어요. 네. 떠 있는데 거기에 이제 9월 1일까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 1일까지 이런 주요 선수들에 대한 이적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울버햄튼 6위고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7위인데 이번 시즌 이 두 팀이 또 매력적인 또 어떤 행보를 걷고 있잖아요. 네. 아 챔스 혹시 갈 수 있을까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네. 울버햄튼도 매력적인 팀 아닙니까? 그쵸. 네. 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시즌에는 선수단을 거의 조르지 멘데스 사단으로 꾸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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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과의 궁합이 잘 맞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 셰필드보다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아 5위권 내 진입? 네. 네. 저는 셰필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울버햄튼 한번 만나요. 그럴 때 다른 팀이 3점 따버리면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겠네요. 보니까 셰필드가 뭐냐면 다다음 라운드 맨유를 만나는데 셰필드 입장에서 그 다음 라운드가 또 토트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셰필드가 좀 희박하다라고. 아, 그 맞대결에서 네.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전술 새로운 전술 아닙니까? 네. 슬백 양쪽 이 센터백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이 엠블럼에 그 첫 축구 전술이 나와 있어요. 네. 칼이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센터백이 이렇게 돼 있거든. 네.